오늘은 우윤화가의 춘무인 춘무이라는 판화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은 1980년대 미술운동의 주역으로서 역사에 남는 아주 커다란 작가입니다. 1980년대라는 시대 상황은 군사 정권 시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의 변혁기라고 할수 있지요. 오유는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민족과 사회, 크게는 통일의 다양한 담론을 작품에 개성적으로 담고자 노력한 화가입니다. 아쉽게도 타십의 요절한 짧은 생애 때문에 그 커다란 꿈이 완성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 시도 자체는 80년대 운동의 커다란 거목으로 우뚝 섰게 됐습니다. 오유는 원래 조속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목판화 운동의 대부처럼 다양한 소재의 목판화를 남겼습니다. 오유 목판의 특징은 흑백으로 소재를 단순하게 구성미를 보이면서 칼맛이라고 하는 그 목판의 특유의 특징을 살리는 작품을 보였습니다. 우윤의 그 예술 세계의 바탕에는 전통성이라는 것이 또 크게는 또 민족성, 시대정신 그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우윤의 부친은 그 유명한 소설가인 오영수입니다. 저도 우윤 화가를 통해서 아버지 장서였던 홍명희의 인꺽정이라는 소설을 빌려서 본 추억이 있는데요. 나중에 오윤 작가랑 그 인꺽정 소설을 가지고 토론한 바 있었는데, 오윤 예술 세계 바탕에 인꺽정과 같은 그러한 그 전통성, 달리 표현하면 벚꽃창신 정신이 가득 스며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옛것을 거울로 삼아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그런 오윤의 예술 세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윤은 조서 작품도 있지만은 또 회화 작품도 다수 남겼습니다. 특히 마케팅 시리즈는 80년대 산업화 시대에 상업 자본주의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소재로 새로운 화풍을 보였죠. 지옥도 계열에서는 지옥에까지 상품성을 강조하는 그런 광고 판이 지옥도에 같이 혼재함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풍자하기도 하는 그러한 영역도 확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유는 동네 학춤의 집안에 전승자가 있듯이 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전통 무희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윤 작품에 등장된 다양한 춤 동작이 바로 어느 대목에 어느 순간에 몸동작이라는 것을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 또 사실성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춤을 소재로 하긴 했지만 소재주의로서의 춤의 겉모습만 따온 것이 아니라 그 춤이 가지고 있는 연희 정신, 공동체 의식, 이러한 것까지 작품 속에 내면 깊이 담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그 바탕이기 때문에 우윤 작품은 그만큼 역동적이고 진솔하고 사실성 이런 것이 잘 스며 있다고 보여집니다. 80년대 미술운동에서 특히 강조됐던 것은 현실주의 운동인데요. 이 작품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현실성, 시대정신, 민족성, 춤과 어우러져가지고 오윤 특유의 화풍으로 승화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춤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낳은 공동체 정신의 대표적인 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무용은 무대와 객석과 엄격히 구분돼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이라 한다면 우리 전통 연희는 마당놀이라는 말에서 비유할 수 있듯이 연희자와 관객과 결국은 같은 무대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신명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윤 세계에 있어서의 그 신명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80년대 그 암울한 시대에 신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작품에 담음으로 인해서 오윤의 작품이 펼쳐주는 그 울림은 당대 구성원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오윤의 또 다른 작품은 애비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그런 소재, 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성의 시리즈. 이는 역시 외세를 직시하면서 자신의 어떤 주체적 사고방식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작품 계열이 되겠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세계문학전집을 완간한 기념으로 오윤 작가에게 포스터용 작품을 부탁했는데 그 부탁의 결과로 나온 작품이 오윤의 대표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애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현실을 부대끼어 온 그런 그 표정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어린 소녀를 감싸안고 저 멀리 응시하고 있는 그런 그 포즈인데요. 그 애비가 애비란 작품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 바로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기능이면서 공동체 의식을 표상한 그런 대표작이 되겠습니다. 역시 흑백 목판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직설적으로 간단 명료하고 또 단순 구성이기 때문에 작가의 그 작의가 쉽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계열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80년대 미술운동에서의 거목으로 역사에 남는 오윤이라는 작가, 목판화 운동의 선구자답게 그 후배 세대들에 의해서 판화 운동이 큰 바람을 이루고 이어졌고요. 또 사실 우리 미술계에서는 판화 시장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판화라는 장르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윤 작품은 오늘날 미술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춤무인 춤무인은 S자 형태로 그 마당놀이의 신명나는 모습을 단순 집약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뭐 봄에 어짐이 없다, 그러면 가을에 의로움이 없다, 이런 뜻은 이제 상징적인데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도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요. 농경 사이에서 주민 공동체가 마당에서 같이 사물놀이, 그 농악놀이의 선두에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S자 형태로 그 놀이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신명의 대표적인 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네 학춤의 바탕을 가진 춤 연구가로서 또 마을 공동체 의식인 그런 공동체 정신, 거기에 또 칼맛을 잘 어우러지게 만든 판화, 이런 그 오윤의 특징이 다 담겨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1985년 별세 직전
만년작으로 춘무인 춘무의라고 하는 판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래에 소장하게 된 오인의 아주 중요한 작품의 한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춘무인 춘무의 오인 판화를 감상하셨습니다.